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싱싱국악배달부 김호신님 만나 뵙는 자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죽도록 배달해도 죽지 않습니다. 배달만이 살게 됩니다. 오늘도 열심히 국악 소식을 배달하는 싱싱국악배달부 김호신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평소에 네. 국악 소식 전해주는 걸 쭉 받아만 왔거든요. 어떤 분이 이렇게 우리 국악계 소식이라든가 네네. 행사나 공연이나 이런 걸 천천하게 챙겨주실까 하고 궁금해 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편지를 오래 받다 보니까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예, 만나게 됐습니다. 예, 우리 김호신님 원래 국악 쪽 일을 해오셨던 분은 아니잖아요. 원래는 이제 음반사에서 예. 팝음악을 담당했죠. 팝음반. 그 이제 외국에 예전에는 이제 그 외국에 이제 그 수입 들어오는 음반을 이제 이렇게 음악을 들어보고 우리나라 취향에 맞는 곡을 이제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뽑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라이센스를 하죠. 우리나라 유통하고 이제 유통을 하고 이제 배포를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은 젊은 시절에는 팝에 푹 빠져 계신 분이 네. 이제는 또 우리 국악을 또 찾아 오셨다는 얘기인데 예. 근데 팝 음반 제작을 그 오랜 세월을 했을 텐데 예. 과연 그 기회에 우리 국악이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그건요. 그리고 우연히 저희 이제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 지금 대금산지로 인간문화재시죠. 이생강 선생님이 오, 네. 저희 회사에 취입을 하게 됐어요. 음반 취입이나 유통을 네. 그러시면서 이제 좀 오셨던 회장님이 네. 그 이번에 그 뭐라 이생강 선생님 음반은 자네가 좀 맡아서 진행하게 이르더라고 그렇게 말씀을 네. 하시더라고요. 네. 그때 이제 가요 음반이었어요. 뭐 목포 있는 음반이나 대금으로요. 네, 서머타임이나 데니보이 예. 예. 이제 그런 음반이 들어가니까 곡이 들어가니까 한번 너도 한번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상한 사람 인연이 된 거죠. 예. 그 이후로 이제 제가 이제 국악에 이제 좀 이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대금으로 연주한 우리 대중가요. 예, 예, 그 다음에 예. 대금으로 연주도 하시고 피리로도 하시는 거 썸머탐이라든가 예, 예, 예. 이런 예, 데니보이 예, 예. 그 음반이 나왔었던 적 예, 있죠. 예, 예. 그 작업을 직접 하셨군요. 그러다 예, 예. 보니까 국악하고 조금 이제 만나지게 됐던 거 예, 계기가 됐겠네요. 예,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상한 선생님께서 이제 인경주 선생이라고 이제 아주 가야금의 대가시죠. 거봉이신데 그분 음반을 또 갖고 오셨어요. 네. 이제 그분은 이제 강태흥류 가요금 산조라고 이제 그 음반을 또 진행을 해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아 그런데 뭐 제가 아, 국악은 어떻게 디자인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게 또 알아보니까 또 내지거리도 들어가야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 그걸 하나하나 이제 배우면서 이제 국악에 대해서 이제 좀 눈을 뜨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회사가 이제 모셨던 회장님이 네. 이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제가 이제 독립 생활을 했어요. 네, 이제 기획사를 네, 하다가 네. 마침 이상은 선생님께서 한국 무용음악잖아요. 50장짜리 그렇죠. 전진물을 좀 만들고 싶다고 와. 살아생전에 네. 소원이다고 하면서 여보게 좀 도와주면 안 되는가. 주변에 뭐 믿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좀 자네가 와서 좀 도와주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거 잘 꼭 남기셔야겠다고 그렇게 또 말씀도 하시고 예, 예. 그러셔가지고 마침 또 이사 선생님이 또 회사를 하나 만드셨더라고요. 예, 예, 예. 근데 사장만 있고 직원은 없는 회사예요. 실무자가 없는 회사예요. 예, 그래서 제가 거기 가가지고 예. 이제 회사 속에서 이제 음반 계약서나 이런 건 이제 실무적인 일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사 선생님하고. 그래가지고. 아 한국 전통무용 음악 예. 전집이라고 하는 그 예. 50장짜리를 기획하신 일도 대단한 일이었는데 예. 그 일이 반드시 필요했던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예. 우리 김호신님이 그때 같이 이생강 선생님이랑 예. 제작에 하게 됐군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제 녹음실에서 이제 음악을 만드시면은 예.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포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디자인 내직을 이제 그 디자인에 필요한 내직글이나 또 이제 홍보 준비, 예. 홍보 계획도 다 짜야 되고 예. 이제 그런 이제 외적인 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런 걸 또 이상 선생님에도 또 세상에 알리려면 또 보도자료 작성이나 이런 그런 홍보에 관한 이제 일들을 그렇군요, 제가 맡아서 그렇군요. 했습니다. 과연 그 팝에 절어서 20년 그 묵은 기가 네. 우리 그 국악을 그렇게 들으면서 조금씩 열리는 그걸 느껴지던가요? 어떻게? 처음에는요.
전혀. 그 이사 선생님이 저한테 항상 이제 식사하시면 어디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여보게, 삼조를 들어보게. 삼조를 들으면 참 무궁무진하고 거기에 희노애락이 다 있네. 네. 난 속으로, 아, 저분 그냥 저렴한 가격에 그냥 CD 제작이나 해드리면 되지. 무슨 음악까지 들으라 그래요. 이렇게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 아 근데 그분을 뭐 만날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쟤는 저기 파부막에 쩔어내 가지고 안 되겠다고 막 그런 농담으로 말씀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한 2년 지나니까 갑자기 산조가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럼 매일 들었어요, 진짜? 예, 아니까 그건 할 수 없이 듣는 거죠. 왜냐하면 녹음실 가가지고 산조 녹음을 하시니까. 그리고 또 무용음악도 보니까 그렇죠. 살포리나 이런 음악들이 예. 다 전라도 음악 아니에요. 그죠? 호남 쪽 음악이니까. 할 수 없이? 예, 할 수 없이 들었는데 처음에 근데 2년이 지났는데 내가 한 번은 좀 이렇게 좀 우울한 일이 있었어요. 예, 예, 예. 집에 있다가 이제 우연히 이제 산조가 나왔어요. 예. 어디 뭐 나디오인지. 근데 가슴이 이렇게 무겁게 이렇게 뭔가 좀 쿨한 게 있잖아요. 눈물이 날라 그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참 음악이 좋구나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대금산조를 대금산조를 뗐습니다 제가. 아 직접 배우는 걸로 뗐어요? 아니요 듣는 거요. 처음에는 진양하고 저는 진양하고 중머리하고 구분을 못 하겠어요. 중중머리 자진머리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뭐 희머리까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그 지금은 이제 음악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좀 그 저는 이제 팝 음악을 사실 전문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네. 20대 때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뭐 이제 재활 공부를 또 재활 이제 그런 공부를 했는데 어머니한테 제가 그랬거든요. 엄마 나 저기 미국 유학 보내주면 안 되냐고. 그래 너 이제 정신 이제 음악 그만두고 이제. 이제 공부를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팝송 공부하러 가야겠다고 저기 뭐 캘리포니아냐 아 네시빌이네 쪽에 그 정도로 되게 팝 음악이 쩌들었어요. 그래요. 근데 그 몇십 년간 그 외국 음악이 쩌들다 보니까 찌들어 있으니까 사실 우리나라 국악을 좀 제가 좀 이렇게 우습게 한 건 아니고 좀 들을 기회도 없고 기회 안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나라 음악이 됐잖아요. 우리 국악이 네. 너무 나라 음악이 되고 팝송이 내 네, 음악이 그러니까 되고 그 일제강점기 때 그 활동했던 외국 가수들 그 공부를 원수 외국 책을 봐서 공부를 했었어요. 예. 근데 지금 봐서 굉장히 뭐 물론 올드뮤직이지만 예.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때는 사조가 또는 뭐 하나 유행처럼 젊은이들에게 뭐 팝이나 이런 게 다 그냥 그렇죠, 그렇게 광풍처럼 휩쓸고 가던 때 아니었어요 그때? 일단 저기 외국 팝송 좀 알면 이제 여학생들이 이제 아, 쟤 너무 세련됐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20대 때는 또 뭐 이렇게 예전에 요즘은 클럽이라 그러죠. 예전에 이제 그 라이트 클럽이라 해가지고 예, 예, 예. 거기서 이제 또 DJ 생활도 좀 했고. 아 그러셨어요. 예, 라이트 클럽에서. 근데 저는 이렇게 외국 음악을 지금까지 들으면서 우리나라 국악하고 외국 음악하고 잘 있잖아요. 조화를 해서 만들면은. 충분히 저는 그 싸이가 저기 그 강남 스타일로 네. 빌보드 네. 예, 정상까지 갔다 그렇죠. 갔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음악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던 충분히 외국 음악에 잘만 만들면 월드뮤직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사실 지금 그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외국의 저기 뭐 유명한 이제 팬메신이나 그런 재즈 락 그룹처럼 우리나라도 좀 국악을 좀 재즈 락처럼 한번 좀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그렇죠. 좀 그래서 미국 시장에다 한번 내놓고 싶고 그 제가 그 제 꿈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국악이 갖고 있는 자원 원형지를 잘 활용하고 네, 네. 해외에 그 친숙해진 익숙한 그런 네. 장단이라든가 그런 네, 것들하고 네. 잘 섞으면은 네. 그게 융합하기 문제인데 이제 비빔밥 범벅인지 잘못되면 네. 문제겠지만은 재즈나 국악이나 똑같습니다. 재즈나 신화이 우리나라 재즈도 적흥음악이고 네. 우리나라 신화이 국악 신화이도 적흥음악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만 잖아 곡을요 작곡하고 편곡을 하게 되면은 미국 빌보드 차트에도 진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우, 정말 그 빌보드에 1등을 그렇게 오랜 기간 했다는 것도 놀랍고 히팅 건수도 놀라운 신기원을 이렇게 했죠 일단은 그런데 근데 참 여러 상이 많아요 사실.
주변에서 제가 국악 음반 제작일을 한다 그러니까 네, 네. 좀 이렇게 좀 비관적으로 많이 보시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 이제 매니저 1세대 분이 네. 만났는데 네. 이제 그분이 또 뭐 가요 쪽 이제 음반 좀 공부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근데 그분도 좀 비관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아유 그거 뭐 그거 되겠냐고. 네. 이제 그분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수익 구조 이런 걸 이제 염려해 가지고 네, 네, 하시니까 근데 네. 충분히 됩니다. 그래요. 선생님 그래요. 2년만 기다리십시오. 아, 그러죠. 그러니까 자네가 뭐 거짓말할 사람은 아니니까 기다려 보지 이렇게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시군요. 네. 아 그래서 이제 우리 국악이 가까워졌고 마침내 귀가 열렸고 산조가 들리고 이제 우리 국악은 이제 장단도 이제 귀에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네. 우리 김호신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 싱싱국악배달부 네네. 그 일을 좀 얘기해 주시죠. 아 싱싱국악배달부요. 싱싱국악배달부는 사실 제가 그동안은 이제 국악이 이제 그 인간문화재 이생환 선생님 네. 음반이랑 이제 공연 홍보일만 계속 했었어요. 네. 하고 이제 지인들 통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뭐 이제 홍보일 있잖아요. 네. 조금씩 했어요. 네. 사실 대행일은 제가 전혀 안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대행일이라는 게요. 일을 잘하면 괜찮은데 좀 이렇게 좀 매끄럽지 못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 입장이 난처해져요. 네. 그래서 안 하다가 제가 본격적으로 한 거는 작년에 한번 국악 공연장을 갔었어요. 네. 그동안 사실 제가 이사 선생님 이제 뭐 공연장만 가다 보니까 그분 인간문화재 선생님 하시는 공연은 뭐 객석에 이제 관객들도 많잖아요. 근데 제가 소규모로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국악 이제 국악인들 이제 공연을 가 보니까 그 관객보다 출연진이 더 많더라고요. 그렇죠. 아, 나 그래 깜짝 놀랐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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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얼굴이 뜨거워 가지고 예. 그래 제가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원래 그래요. 그래서 그럼 홍보를 하든지 그러니까 예산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제 뭐 좀 보조를 문화재 보호재단 이런 이제 보조를 받아서 조금씩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뭐 열악하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 그러면은 저분들을 위해서 내가 저분들을 대표해서 신문사나 방송국 또 무슨 그런 관을 내가 대신 보도자료를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일 없을까 해가지고 그럼 한번 홍보회사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마침 저기 그 요즘에 그 문화 배달부라는 그런 일이 많더라고요. 그 사업을 많이 하더라고 지방에서요. 네. 그리고 또 동네 또 우체국도 이렇게 왔다 가다 보니까 회사 이름 어떻게 만들까 하다가 국악 배달부가 어떨까. 근데 좀 국악 배달부 하니까 좀 밋밋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뭔가 좀 이렇게 쌩쌩하다는 열심히 뛴다는 좀 이렇게 이미지 있잖아요.를 좀 이렇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싱싱 국악 배달부로 제가 이제 그 SNS에다 그냥 이제 재미삼아 올렸어요. 그렇군요. 근데 주변에서 뭐 이름을 너무 잘 지었다고 너무 잘 지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회사 그 소개서를 만들고 그리고 또 국악심사 사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이런 일을 하니까 국악 홍보 대행사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니까 이제 그분이 공보비는 어느 이상 받으면 안 된다. 네, 네, 그분이 네, 너무 네. 열악하니까 그래서 참고상 해가지고 그랬죠. 이제 본격적으로 싱싱 국악 배달본 회사를 그랬군요. 이제 만들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동안에 중요한 활동 몇 가지 소개해 주신다면 싱싱 국악 배달부로서 활동했던 원래 회사 차리기 이 회사를 만들기 이전에도 제가 이제 뭐 이생강 선생님이 만드신 그 한국무용음악 21세기 한국무용음악 50장짜리 전집부터 제가 홍보했고 그 다음에 김혜란 명창이라 경기민요에서 준문화재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죠. 그 서울군놀이 한마당 또 12작가 간연악관계 12작가 또 한국민요연구에서 만든 관현악과 함께하는 지역항토소리 이런 의미 있는 음반들은 계속 그래요. 홍보를 했어요. 한 50개 정도는 그 했었어요. 제가 그동안에요. 예예. 예. 그래요. 앞으로도 싱싱국악배달부 김호심님 소식을 네. 예, 저희들이 또 끊임없이 이어받게 될 겁니다. 네. 여러 가지 어렵겠지만은 우리 네. 국악예술인 활동하시는 분들이 사실 어렵거든요. 네. 어렵거든요. 아우, 그래서 뭐. 도와주시는 봉사활동으로 네. 알고 또 저희들도 성원을 해드려야 되겠어요. 네. 앞으로도 좀 또 그러면 국악 배달부 일 외에 지금 또 현재 하고 계신 일들은 또 어떠세요?
음반 제작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예. 그리고 그동안은 사실 이제 가요 쪽으로 좀 제가 많이 신경을 썼는데, 예. 이제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악하고, 이제 그 외국 음악하고 잘 저기 이제 크로스오버를 시켜가지고, 예. 세계 시장에 좀 내놓을 수 있는 음악, 음반을 좀 만들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 음반 시장이 너무 안 좋아요. 예. 지금 이제 시장이 음반에서 이제 음원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만드는 사람이 가격을 정해야 되는데, 제가 음악을 만들어서, 네. 음반을 만들어서, 예, 음원을 만들어서 이제 시장에 내놨는데, 지금 현실은, 그러니까 만든 사람이 어리고, 파는 사람이 갑이 되어 있는 현실인데, 참 어려운데도, 일단은 이제 이 어려운 여건에도 한번 좀, 미국 시장에 세계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국악을 한번 만들고 싶어요. 제가 요즘에 좀 실력이 있는, 좀 재능이 있는 편곡자나 작곡자를 좀 찾고 있어요. 그래요. 국악적으로요. 네. 그러니까 좀 현재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국악과 함께 5대양 6대주를 한번 누볐으면 싶은 그런 네. 생각이 정말 듭니다. 네. 예, 우리 싱싱 국악 배달부 김호신님 네. 앞으로도 활동 눈부시게 펼쳐서 우리 네. 국악 소식 즐겁게 잘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